김지민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김지민. 자,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랄까 상대가 공격을 세게 해주면 좀 편안하지만 때문에 너무 탁구대에 떨어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대전시설 관리공단. 자, 수비전 될 것 같습니다. 예. 방타 공격수타 수비전형. 네. 김지민 선수는 롱핀풀 러버를 쓰고 있고요. 그렇죠. 짧게 보냅니다. 아, 변하고 공격이나 스매시 탑스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견뎌줘야 되는 대전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수비도 잘하고 있지만 공격적인 면에서도 공격선수 같은 공격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적처 정말 롱첩을 하다가도 짧은 볼 날샌돌이처럼 뛰어와서 달려오는 모습이 굉장히 작년에 인상적이었던 선수입니다. 4대4 김지민의 서비스 유나린 받아줬고요. 살려냅니다. 박채원. 그리고 득점. 네. 일단 롱첩으로 넘겨줘야 되고요. 공격 같은 경우에도 찬스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자, 짧게 내줬습니다. 공격 김지민. 신민주 백핸드 블럭. 유나린 가져가면서 6대5가 됩니다. 네, 정말 미안한 감이 있지만 서로서로 위로해주면서 잘했다 하는 게 또한 복식의 여기서 넘기지 못했어요. 자신감을 얻을 것 같아요. 서로 또 그 마음을 알고 있을 거고요. 네. 강타 신민주 좋았어요. 그리고 주면 또 자기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넘겨주면서 조금 더 견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길어. 특히 이 복식조는 7승 4패로 예. 작년도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3위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조합. 박채린 서비스 다가섭니다. 신을 좀 많이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보입니다. 예. 상대를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러클성이 왔을 때는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 탁구대 위에서 볼을 약간 감싸면서 친다는 느낌으로 볼을 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좀 어려워요. 팬분들께서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2대 3. 길게 찍어줍니다. 좋아요. 박채원 리시브 밀어줍니다. 다시 한번 같은 복식이지만 단식에서도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행운의 신민주 이번엔 김지민. 아 좋아. 박채원 선수의 볼의 구질과 유나린 선수의 볼의 구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잘라내는 유나린의 득점이었습니다. 더블 스코어. 백핸드 보냈고요. 신민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 면이 필요한데 예. 서로들 같이 푸시하고 넘기다 보면 대구 서비스 다가섭니다. 네, 신민주 무거워요. 공이 대전시설관리공단 매치 포인트 이렇게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